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전자책 판매 수익 대공개. 대공개하니까 엄청 기대되시죠? 그치, 뭐,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책에 대한 그 실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전자책을 뭐, 그뭐 아마존이나 어디서 이렇게 대형, 대박 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전혀 저랑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지 유튜브 보니까 자기 뭐 유튜브 판매 수익을 공개하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점에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해서 한번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뭐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제가 다른 일 때문에 최근에 전자책을 하나 낸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침 그 사이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온 김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리디북, 그 우리나라 전자책은 크게 이제 이전에는 세 개가 있었어요. 지금은 좀더뭐다 변화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제 리디북스가 이제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리디북스에 책을 내고 있거든요. 그 3개월 보면 지난달 평균은 65권. 65권을 팔았네요. 한 달에 65권 정도 팔았어요. 평균이니까. 지난달에 53권을 팔았고 그 판매 매출액은 43,000원.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뭐 12만 원 정도 됐다는 거고 그것의 한 절반 정도가 정산된 수입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평균 3개월은 2만 원 정도가 수익이 난 거예요. 그 지난달은 1만 원 정도 난 거고 그 3개월 동안은 여기 이제 8, 9, 10일 10월인데 55,600원이 수익이 생겼다. 뭐 그런 겁니다. 3일 전에 5,000원, 이틀 전에 3,000원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이시죠? 대공개라니까 엄청나게 많을 걸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런 소설이라든지 뭐 인기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 통계에 관계된 거라 값도 뭐 2천 원, 3천 원 이런 거라서 별로 수익이 날것 같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생각보다 PC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웹툰이나 뭐 소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도 많겠지만 제 책은 좀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PC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초의 리디북스는요, 아예 PC에 볼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 아이폰용으로만 만들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해보니까 이제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나 아이폰이 적고 이제 PC나 안드로이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했던 거고. 예, 지금은 이제 제 책의 특성상이 이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제책 목록을 보면 뭐 이런 건데 다들 2,000원 무료, 3,000원, 오, 4,000짜리도 있네. 페이지가 좀 많으면 4,000원. 옛날에 제가 50페이지당 2,000원 하기로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그 50페이지짜리는 2,000원 하겠었는데 뭐 그러다가 또뭐 그냥 무료를 했다가 뭐 이런 거 누가 보겠어 하고 그냥 무료를 했다가 뭐 바꿨다가 제 마음대로입니다. 이게 특별한 그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제가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퍼브라고 있어요. 이퍼브는 뭐냐면 저기 교보문고 외에 반디 루니스랑 뭐 다른 서점들 영창문고라든지 몇 개, 아 영창문고 아니죠. 뭐 하여튼 교보문고 말고 다른 것들을 막 몽땅 합쳐가지고 만든 전자책 서점이 있습니다. 책 출판사가 있는데 그게 이퍼브예요. 했더니 이제 이게 한 달에 한번 오는 건지 석 달에 한번 오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어쨌든 천원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급액이 천 원이래요. 이한 달에 한 번인지 석 달에 한 번인지 기억이 잘안 나요. 뭐 그렇고 교보문고는 이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 저도 교보문고 지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들어오시면 들어가서 뭐 6월달부터 1월달부터 해볼까요? 1월달부터 지금까지 정산액 딱 하면 안 되나 이거? 아 됐네요. 해서 그 매출이 18,000원, 정산액은 12,000원. 오, 여기 정산액이 좀 많네요. 50% 이상 되네. 이거 한60% 되는 건가요? 매출액이 2월달에는 10,000원, 3월달에는 5만원, 매출이 그런 거고,
여기는 4월은 14,000원, 5월은 7,000원, 13,000원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1, 2, 3, 4, 5, 6, 7, 8, 9, 10월까지 16만 6천원을 매출해가지고 10만 4천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받았는지 제 통장에 들어간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 통장을 확인을 잘 안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만원 정도 들어오는 셈이네요. 10월 달까지 10만원 들어왔으니까 그 만원 리디북스는 아까 보니까 얼마였지? 한 달에 2만원 해서 입허브는 뭐 1,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만원 정도 들어오는 셈이네요. 전자책 팔아서.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책 만드는 거는 이 수익이 생겨서도 재밌지만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 쓴다는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낚시꾼들이 낚시를 해가지고 또 물고기를 다시 풀어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고기 잡아먹을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재밌다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책 쓰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잘 모르던 그러다 보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정리되면 모르는 것이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그럼 그 군데군데 메꿀 수가 있어요. 그럼 전체가 이게 반반해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책을 쓰지 않았더라 그러면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구분이 안 될 텐데 그것들이 명확해지면서 저 자신이 발전한다는 그런 기쁨. 또 어떤 거는 이제 거의 뭐 아는 게 10% 20%밖에 안 되는데 책을 써가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한 뭐 8, 90% 알고 있지만 빈 곳을 채워가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저 자신이 이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책 쓰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고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자기 지식을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그 책을 많이 쓰시면 또 특히 전자책은 쓰기 쉬우니까 워낙 쉬우니까 많이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또 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